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고 재판까지 진행하던 피해자가 정작 회사에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사의 젠더폭력 대응 체계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1편의 성폭력을 경험하고 신고를 해도 10명 중 9명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피해 노동자는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혼자서 근무를 하다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서 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투쟁했지만 공사는 노사가 합의한 안전인력조차 배치하지 않았고 그 배후에는 서울시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라는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인력을 축소하라는 구조조정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명백한 젠더폭력 범죄이자 산업재해입니다. 젠더폭력과 산업재해는 개인 노동자가 잘못해서 혹은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와 기업이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현실에서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결하고 바꾸기 위해 잊지 않고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터와 조직 문화를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예방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은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의 일회성은 막을 수 없습니다. 땜질식 사업이 아닌 여성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도와 기업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5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길에 적극적으로 먼저 노조가 나서겠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공동투쟁은 우리의 노동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입니다. 시민과 노동자가 힘을 합쳐서 지하철 안전인력을 확보하고 여성이 불안에 떨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노동자의 가족도 시민도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으로 생을 마감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며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발언입니다. 다음 발언은 서울교통공사 역 직원 출신이신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모시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다짐과 정치권과 국회의 노력에 대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신당역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 또한 27년간 지하철 역무원으로 일했던 동료 노동자로서 또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치적 책무가 있는 입법자로서 오늘 이 추모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최근 공원과 길거리, 지하철을 가리지 않고 약자를 향한 무차별적 폭력과 구조적 성차별에 기반한 폭력들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당역 사건 이후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시민들의 질문이 매섭습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참담했던 그날의 교훈을 되새기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도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처벌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과 일터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사건 이후 2인 1조 근무, 안전보호구 지급 등 안전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은 그대로다 라며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실제 근무 조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들도 안전합니다. 서울시도 대책만 내놨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한 소통과 재점검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정부 대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자적이고 보여주기식입니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구조적 원인에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장갑차를 거리에 배치한다고 시민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성평등 정책을 축소하거나 여가부 폐지에만 몰두한다면 또 다른 비극적인 죽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장갑차가 아니라 성평등입니다. 저와 정의당도 일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추모를 넘어 실체적 변화를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책임의 정치로 나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억과 추모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모두의 다짐과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네. 다음 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당역 사건 1년이 지나면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고 스토킹 방지법이 신설되었지만 노동자와 관련된 법안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개인에게 처벌만을 강요하는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방지법만 개정되었을 뿐 그에 관련 법이나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여서 그 노동안전 사내 시스템 변화 부족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직장갑질 119 강은희 변호사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갑질 119 젠더폭력 대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은희입니다. 젠더폭력 대응팀은 직장갑질 119 내에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성희롱, 스토킹, 강압적 구애 등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팀은 지난해 스토킹 피해를 입고 살해당한 노동자의 죽음에 분노하여 만들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고 스토킹 피해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다양한 안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를 포함했던 법 개정은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와닿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 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이 추가됐지만 법은 여전히 스토킹 행위를 현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에 언제나 취약합니다. 정의 규정을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스토킹 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법을 운영해야 됩니다. 또한 잠정 조치는 여전히 최장 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법은 여전히 그리고 잠정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검사를 통한 청구권만을 인정합니다. 법이 여전히 피해자의 신변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법의 경우에도 시행되어 스토킹 지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보안을 제공하는 피해자 전용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법에만 있는 형량, 법에만 있는 보호 조치는 현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전의 일련의 사건들과 개정 취지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스토킹 피해가
피해자의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남기는 범죄이자 그 재범률이 높으며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 허하여야 하며 속힌 범죄의 높은 재범률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젠더폭력과 스토킹의 일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사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스토킹을 비롯한 젠더폭력 범죄 피해는 산업재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주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찰 업무를 하는 영무원들을 비롯해서 단독 노동자의 2인 1조 근무 원칙이 반드시 법에 확립되어야 합니다. 외국은 이미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함에 있어 일터에서의 성희롱, 폭행, 폭력 등의 가능성을 위험성 평가에서 확인해야 되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고 단독 노동은 그 자체로 이러한 위험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2인 1조 순찰 계획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계속 발언, 마지막 발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안전대책 마련하라! 나 홀로 근무 여전하다! 안전인원 충원하라!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 신단역 사건에도 변하지 않는 서울시와 회사를 비판하고 그리고 오늘 그 나눠드린 1주기 모니터링 보고서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노조의 요구와 요조의 요구를 오늘 촉구하는 그 서울교통공사 노조 면승필 위원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위원장 면승필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누웠던 것은 비상벨이었습니다. 그 비상벨을 받은 사람도 역직원이었고 결국은 그 적은 인력으로 마지막까지 외쳤던 책임을 다했던 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인의 면목을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신당역 1주기를 맞이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픈 기억을 그 직원에 듣고 부족했던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잊힐 것입니다. 끔찍했던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시와 서울교통사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완벽한 대책을 세우고 집행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관되게 서울교통사를 내세우고 철저히 뒤에 숨었습니다. 사건 이후 서울시가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대책은 놀랍게도 사건 이전에 발표한 대책을 도시 하나 수정하지 않고 옮겨 넣은 재판, 상판 발표형 대책이었습니다. 서울교통사는 문매를 맞으며 사관분도 발표하고 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사의 행동에서 발견한 것은 책임 여부와 점검을 위한 역기성 대책뿐이었습니다. 회사는 사건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로 경찰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몰랐다는 책임 여부였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줄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과문을 발표할 때도 회사의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가 본인 과실 없이 작업장에서 회사 동료에게 참변을 당한 명백한 산업재해이며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회사가 피해자 보호목을 다하지 못한 명백한 과실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교통사는 2인 1조 근무가 보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확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역직원의 93.55%는 나홀로 근무가 여전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사건 초기
2인 1조 근무를 매뉴얼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치웠습니다. 한 달 뒤인 10월 10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발언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의 발언을 이어받아 10월 30일이 2인 1조 확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12월 33일 직원들에게 2인 1조로 근무하라고 지시하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회사의 지시와 지침대로 근무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직원들은 회사가 현장에서 전용할 수 없는 대책을 지시와 매뉴얼로 내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시와 지침, 매뉴얼을 내어 놓은 것으로 책임을 또 다시 덮었습니다. 나아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지시와 지침,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직원 탓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울시와 회사가 계속 책임만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 지하철 운전자들은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당역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작업장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어느 하나만 충족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지하철은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신당역 참사와 입도원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회사가 주장하듯이 인력감 추가할 것이 아니라 인력을 증원해야 됩니다. 인력감 추가 외주하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일 공사는 작년 20년도 합의에 근거해서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2,210명의 인력감 추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공사와 서울시는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이후에도 모든 원장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신당역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근로기준법, 사업안전보건법, 고용평등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국회와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는 사내 시스템도 바꿔나가겠습니다. 신당역 사건을 막지 못한 문제를 노출한 사내 시스템도 정비하고 신뢰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당역 사건을 잊지 않고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 것은 산자의 소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수필 위원장님 발언 들었습니다. 명수필 위원장님 발언 속에서 현장은 아직도 그대로 신당역 살인사건이 지난 현재 아직도 1년 나홀로 근무가 여전하고 안전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교통공사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짚어주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면 저희 대표단들은 바로 지하철로 신당역 10번 출구로 이동해서 저희가 신당역 10번 출구에 마련한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기자님들께서는 함께 취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저희 구호 좀 외치고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근무 여전하다. 역 직원 충원하라.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안전인원 충원하라. 정부와 서울시는 안전대책 마련하라. 시민과 노동자 안전한 지하철 대책 마련하라. 신당역 사건 1년 현장은 그대로다. 안전인원 충원하라. 네, 이상 신당역 살인 사건 1년. 네, 한 번만 더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피켓을 열심히 높게 올려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안전인원 충원하라. 나홀로 근무 여전하다. 역 직원 충원하라. 정부와 서울시는 안전대책 마련하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